우연히 이렇게 자연스럽게. 이야. 이야. 막 뜯어 제키네요. 우와. 오호. 이야. 여기 칩이 있어요. 네. 자, 드디어 짜잔! 핵심 부품이 나왔습니다. 오! 아니, 이게 진공관이에요? 진공관은 우리 박사님 이제 관인데? 진공을 만들어주는 장치죠. 네. 그, 이 안에 이게 진공관이죠, 그럼? 무슨 진공관이 아니라니까. 여기서 이야기네요. 진공관밖에. 진공청소기는 네. 진공관이 없어요? 네. 진공청소기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. 진짜 홍신백조의 시청자분들께 정말 사죄 말씀드립니다, 제가. 아니, 시청자분들도 네. 저처럼 헷갈릴 진공관 수도 있어요. 네. 진공청소기인데 왜 진공관이 없냐고. 또 이건 어디서 구하신 거예요? 네, 주머니에서 나왔는데요. 만져보니까 나왔어요. 그래서 근데 물론 진공청소기를 진공관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. 진짜요? 네네네. 회로를 네. 이렇게 전자식 이런 칩들을 네, 진공관으로도 구성은 가능한데요. 아 그래요? 아 그렇게? 아 굳이 그렇게 그럴 필요는 없죠. 청소기가 괜히 커질 테니까요. 그러면 네. 이건 뭐예요? 설명 좀 해주세요. 이제 전체 그 배터리랑 모터 그리고 공기를 흡입할 수 있는 임펠러 이런 아까 것들이 그 선풍기 역할 네네네네 아~ 다 하나로 세트 하나로 뭉쳐져 있는 세트가 되고요 예. 여기에서 말 그대로 파워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장된 에너지를 배터리가 끌어다가 임펠러를 회전시키게 되면 공기가 바깥쪽에서 빨아 당기게 되고 뒤쪽으로 공기가 나가게 되겠죠 근데 이게 그 큰 청소기 뜯었는데 내장은 이거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? 그러게요. 요게 그 핵심 포인트가 되겠죠. 보이는 거죠. 오, 그러면 안에 그 배터리가 있는지 한번 더 분해를 해보겠습니다. 과감합니다. 아주. 와우. 이야, 오 실제로 배터리가 폭탄처럼 감겨 있네요. 그러게요. 잘 남았죠. 그렇죠? 네, 이거 막 같아요. 이거 선 끊어야 될 것 같고. 폭발한다, 폭발한다. 시한폭탄처럼. 미션 임파서블. 10초. 빨간색이냐, 하얀색이냐, 파란색이냐, 검정색이냐. 8초, 7초, 6초. 자, 박진영의 목숨은 살았다. 이거잖아요. 아 살았어요? 네. 죽어야 되는데. 안 떠져. 아, 이 사람이 정말. 네. 이거 그럼 안에 모터가 들어 있는 건가요? 이걸 뺄 수가 있을까요? 오. 뺐습니다. 네, 여기 은색으로 이렇게 모터가 안에 딱 보이고요. 그다음에 이것도 작은 마을이 있고 그리고 다이너마이트가 있습니다. 네, 다이너마이트. 아, 네. 이게 저희가 여러 번 봤던 겁니다. 이 배터리. 기억나시죠? 그렇죠. 네. 이온 리튬 배터리. 리튬 예. 배터리입니다. 네. 그래서 굉장히 그때 자전거를 분해했을 때도 같은 배터리가 나왔었죠. 네. 그래서 이런 뭐 진공 청소기, 무선 청소기에도 이런 1860 배터리가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. 네.